어린이집 너무 재밌어. 내일 또 와야지.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알찬 어린이집 꿀팁을 전해드리는 꾸미쌤이에요. 구독, 좋아요. 드디어 3월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이 3월이 되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재원생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어린이집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반에 진급을 하더라도 좀 적응을 빨리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어린이집이 처음인 신입 원아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신입 원아들이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시몬이는 어디 있나요? 자, 먼저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적응이에요. 어린이집을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느끼게 하는 것, 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1주에서 2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죠. 영화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등원을 해서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을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단계는요. 새로운 환경에 아이들이 적응을 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2단계는 오전 일과를 점진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것. 3단계는 함께 지내는 선생님, 친구들과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 4단계는 하루 일과를 점진적으로 모두 다 경험해보는 시기.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앞으로 아이가 생활을 하게 될 이 어린이집을 둘러보면서 탐색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아이가 아, 어린이집 너무 재밌어. 내일 또 와야지. 이런 이 어린이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기구라든지 뭐 벽면 게시물 등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2단계는 오전 일과를 점진적으로 경험해보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오전 프로그램에만 이제 아이들이 참여를 하면서 친구들과 간식도 먹고 놀이에도 참여를 하는 시기이고요. 이때 이제 오전 프로그램으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와 함께 참여를 하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재미있는 놀이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 조물조물 클레이 아트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와 함께 신나는 동요를 들으면서 율동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낯선 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긴장감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어린이집 선생님 친구들과도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3단계는요, 이제 점차 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점심 식사도 해보고 이제 선생님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이제 이 영화의 사진을 넣고 이름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의 신발장이라든지 가방장 아니면 책상에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면서 내 자리와 친구의 자리를 찾아보는 놀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몬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정식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혜경이는 어디 있나요? 여기. 보라는 어디 있을까? 여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우리 반에 대한 이제 소속감을 느끼고요. 또 친구에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4단계는요. 아이가 완전히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예요. 점진적으로 보육시간을 늘려서 이 하루 일과를 모두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시기이고요. 또 친구들과 낮잠도 자고 놀이도 하고 오후 간식도 먹어보고 또 이렇게 보육시간이 모두 끝나면 하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연령의 아이들일수록 부모님과의 분리에 불안을 느끼기가 쉽죠. 그래서 이제 영화반 선생님일 경우에는 이 시기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교실 입구에 이제 뭐 가족 사진을 붙여서 게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좋아하는 뭐 애착 인형이라든지 베개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선생님이 이제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 앞에서 즐겁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이 아이의 적응 상태를 고려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이의 기질과 양육자와의 애착 관계에 따라서 이 적응 기간에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간혹 이제 적응이 느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고 이제 떼를 부리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현관에만 도착하면 막 울기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대소변 실수를 하는 등의 부정응 행동을 보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이제 개인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부모님과 선생님과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신입 원아 적응. 단기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의 적응 상태를 고려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꼭꼭 명심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소소하지만 알찬 어린이집 꿀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